뭐 아픈지 나이가 들었는지 쟤도 철갈이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요. 황상하게 털이 많이 빠지고. 옛날에도 저게 아니야, 털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네. 까치가? 여기 앉더라고. 예. 까치가 보통은. 야, 미안하다. 먹을 거 줄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없구나. 죽고 싶어. 뭐라도 하나 있으면 주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 예. 기르는 까치가 아니고 자연 까치인데. 자전거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털갈이를 하는 것 같고. 강제로 못 가시네?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도. 처음 봐, 이런 거. 기르는 새인가 싶었었는데, 이거. 이거 완전 세상에 이런 건데. 맞다, 얘도. 어. 야. 신기하다. 까치가. 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야. 근데 조금씩은 도망가. 네, 그렇죠. 다시 가서 만져봐. 그러니까. 응? 가서 만져봐. 이게? 조금씩 가잖아. 그래도 일정 거리는 유지하네. 갔다가 또 무관심으로 좀 오더라고. 일정한 거리는 유지해. 근데 뭐 털갈이를 하는지 털이 많이 빠지고 그랬어. 여기 싫었는데 너보니까 생생. 목 목이 다 빠졌어. 예, 네, 목 있는 데가 특히 그렇죠. 어디 뭐 아팠냐? 까치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하다. 아, 그렇죠. 영역 싸움 하잖아. 얘네들도. 얘네들 그 까치들도 영역 싸움 한다니까 얘네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딴 애들한테 예,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막 엄청나요. 싸우면서 털을 뽑혔는지도 몰라요. 근데 목 죽은 털. 아유, 그냥 소리를 얼마나 지르며 싸우는지 몰라. 어쩌다가 까치들 싸우고 그럴 때 보면 그것도 몇 마리가 막 서로 무리로 싸우기도 하고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얘네들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데 얘네들이 싸울 때 그럴 때 보면. 어, 또 뭐 물고 왔어, 지금. 여기 밑에서. 물어가지고, 저기.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짓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다 저기 집 짓고 싶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아저씨 강제로 이제. 응. 자전거 안장, 응? 자전거 안장 밑에다가 집을 하나 접을까, 지금.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디다가도 자전거 안장이나 이런 데다 집을 하나 접으려고 그러는지. 응. 야, 그러니까, 그만큼씩 피하죠. 멀리 비하지도 않고 참 희한하네요. 머리를 누가 뜯었네. 딱 싸운 거 어때? 싸운 거. 나쁘다. 싸우면서 털 목 있는데 뭐 털 물어 뜯긴 거야 지금. 털 뽑힌 거야. 찍혀요. 어. 찍어 왔다 이거. 어 진짜. 어휴. 안 하네 그래도. 야. 응? 생각보다 까치가 크진 않네. 그 아니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지. 그렇게 큰 애 같진 않아. 까치 종류도 네. 좀 커 보이는 애들이 있고 좀 작아 보이는데 얘도 웬만큼. 완전 동물농장에서 많이. 어, 그럴까. 오늘 또 희한한. 아, 또 이거. 어. 다양해. 저기 깃털 봐봐. 깃털이 흰색 부분 데서부터 저 보라색, 검정색까지. 어? 많이 봤지. 판사지면 색깔도 이제 바뀔 거예요. 네네. 자. 멀리도 안 가고 그냥 같이 놀아달라고 그러는 것 같으네. 응? 엄마를 자꾸 물고 와서 뭘 만들어보고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참. 자, 오늘은 까치와 함께 합니다. 까치와 함께. 네. 여러분, 어휴, 이제 또. 신발도 탐나? 신발끈? 어, 신발끈을 묶고. 야, 신발끈을. 신발을 사람이 이 새야, 이 까치. 이 까치야, 뭐가 신기하냐? 어, 뭐야. 희한하네. 애완동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까치가 애완동물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르는 까치 보는 것 같은 느낌. 또 이제 한껏 올라왔어 지금. 유튜브 지금 한껏 올라간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오늘 또 여기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발. 그렇지.
발공이니까 발만 공개하고 신발 공개. 어머, 너는 왜 내가 그렇게 신발. 마음에 드는데? 응, 갑자기. 아, 그러니까 관심을 관심을. 아, 네, 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오늘 못하고. 그러니까 얘 왜 이래? 왜 내 신발이 뜯어진 거야, 너는? 그러니까. 야. 구멍에다 꼭꼭 찢어. 그러니까 쟤는 희한한 까치네. 이렇게 희한한 까치가 있어.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가 봐. 예, 까치 세계에서 쫓겨났든지 왕따가 됐든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몰라. 신발 밑에를 또 이제는 뭐 부리로 파네. 나 지금 가만히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한번 계속 있어봐. 뭐 얘가 무슨 짓, 무슨 행동 보이는지. 자꾸 그 구멍을 꼭 찍어. 그러니까 어디 구석 그런데 뭘 파내 보려고 그러고. 야, 오늘도 하메디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아니, 또 이제 남의 바지를 왜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신발까지 날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머무르기도 하나 내 사람 주변에? 발목이 탐나면 어떡하니? 아니 사람 주변에 이렇게 오래 너무 머무는 건 뭐야? 당신이 일로 와. 아니 나 이거 촬영해야지. 내 신발이 탐나는 거야. 촬영해야지 촬영. 왜 내 신발을 탐내? 아니 보통은 잠깐 왔다가 하는 경우 있어도 이렇게 오래 머무른다는 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네. 얘는 진짜. 나 이제 가도 되나? 모르겠어. 가도 되니? 그러니까 까치가 나한테 관심이 꽂았어, 떴나? 응. 내 신발이 별로 묘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모르는 까치가 애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 똥 싸나 봐, 똥 싼 거 같아 지금. 아저씨 자전거 위에 있길래 우리도 구경하다가 네. 제 신발을 자꾸 쪼길래 가만히 있는 거. 사람한테 오고. 네. 네, 쟤네들 싸우면서 혹시 영역 싸움이라는 데서 지금 놀랐나 봐요. 아 간다 이제. 야. 자, 얼른 가네 이제 드디어. 내 신발이 이제 매력이 없나 봐. 자, 빠이빠이 하고 갔나.